세서 빗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쪽도 빗물이 이렇게 세게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여기에 고드름이 맺혔죠. 물방울이 몇 년 동안 떨어진 겁니다. 여기. 동그랗게 개미집 모양 생겼죠? 예, 물이 샌 거예요. 샷인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크랙이 가서 물이 계속 샜던 거예요. 밖에는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밖에도 대충 잡았네요. 이쪽도 벽이 샷인데요. 벽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계속 새가지고 끊임없이 샜던 거예요. 물이 바닥까지 전체가 물이 엄청나게 샜죠. 천장에도 금이 일자로 길게 가가지고 금 비가 엄청나게 새서 페인트가 저렇게 다 벗겨진 겁니다. 이쪽에도 물이 떨어질 흔적이 있죠. 이쪽으로 물이 떨어졌던 겁니다. 계속 벽이 깨져서 미장을 한 겁니다. 여기도 윗집하고 아랫집의 생활 오수관인데요. 오수관으로 물이 엄청나게 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대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런 물대입니다, 이거. 물이 주주주주주 흐른 거죠. 물이 흘러서 이렇게 물이 흐른 겁니다. 지금도 물이 흐른 거죠. 와. 완전 폭포네요, 폭포. 이쪽 코너에도 물이 새서 흘러온 자국들. 여기도 지금도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샷실 냄새 이런 걸 왜 안 바꿔줄까요? 손가락에 푹 들어갔는데요. 금이 쫙 가 있는 겁니다.